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조금은 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. 오히려 철학적이어야 된다. 그 말은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. 그게 뭐 옛걸 돌아보고 회상하고 주옥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게 뭔지, 왜 사는지, 세상이 뭔지, 나는 누군지, 어떻게 살았는지, 가족은 뭔지, 친구는 뭔지, 건축은 뭔지, 도시는 뭔지 하여튼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시 곱씹어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